1일 0시. 33번의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힘찬 환호성이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.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. 올해의 첫 해를 기다리는 해맞이객들은 새벽부터 지역 곳곳의 일출 명소를 찾아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. 새해가 밝아오는데 즐기보는 정으로만 갑니다. 다름이 아니라 DJ 철구 때문입니다. 철구가 방송 중에 하시는 안기모띠 때문인데요. 제 이름이 양금모인데 우리 반 애들이 저를 보고 양금모띠라고 시작한 게 퍼져서 방학이 되어 학원에서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저에게 양금모띠라고 합니다. 요즘 이것 때문에 먹을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미숫가루조차 먹지 않은 지요 레이입니다. 어떻게 하면 반 아이들이 그만할까요? 때문에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왔고 경기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아, 일단 안금모띠. 아이 그 일단 그 초딩분한테는 정말 죄송하네요.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100개 아이 감사합니다. 100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100개 고맙습니다. 지금 또 해설하는 중에 또 이 그 있었던 일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토요일 날 또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오늘 여러분들 해설만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, 양금모 들이 그만 치세요. 좀 드리겠습니다. 그만들 하세요. 역시 실드도 이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진짜로. 와, 아 정말 대단하네요. 예. 아 경기 언제 시작해? 씨. 경기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. 아 그렇죠.